오늘은 제가 조금 귀여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간밤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왼쪽 그림처럼 울어야지, 누군가는 오른쪽 그림처럼 웃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왼쪽에 직장을 잃고 울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웃고 있는 이 돈다발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시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3대 지수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였죠. 23만 1천 건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한마디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규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이 뜨겁던 미국 고용시장에 이 냉기가 다시금 찾아오는 느낌이 들면서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되살아난 좀 가을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까지 시장 지수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머니맵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각각 1% 중후반대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아직 반도체 섹터 왼쪽 중간 부분을 보면 반도체 섹터 이 시장 상승은 했지만 투심이 돌아온 느낌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TSMC, AMD, ARM 다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큰 원인을 굳이 꼽아보자라면 일단 많이 고점이기도 한데 전거래에 나왔던 ARM의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2거래일 연속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함께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까지는 상승을 해줬고 오히려 이 중간을 기점으로 오른쪽 뭐 에너지라던가 산업재 유틸리티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오른쪽과 왼쪽 극명하게 나눠진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슈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시장을 주도한 거는 반도체 AI 기술주였어요. S&P 500, 나스닥 주에 주로 포진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는 다우 지수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잘 가고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와 종목들은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의 섹터와 종목을 이 분석해 보니까요. 부동산과 유틸리티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유틸리티는요,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할 때 가장 많이 부진했던 종목이었고요. 부동산과 유틸리티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고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지는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경기 침체 강한 종목이 지금 강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에 민감한 섹터가 유틸리티 섹터인데 유틸리티 섹터가 지금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전거래일, 전전거래일, 뭐 카스카를 여는 총재고 보스턴 여는 총재고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결국 그 전에 파월이 금리 인상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투자자들이 지난주 연준이 FOMC 결과를 통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소화하면서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저희가 가장 옳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그 10년물, 2년물 채권 수익률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10년물도 지금 4.5에서도 더 내려와서 4.45%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국 2년물 채권 수익률도 5% 넘을 것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4.8%까지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6일 이후에 유틸리티 섹터가 거의 12% 가까이 상승했고요. 필수 소비재 역시 지금 현재 5% 가까이 4월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기술주 AI 전통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주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불안하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접근성은 좀 낮다라는 인식 속에서 조금 더 방어적인 섹터, 방어적인 종목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실업시장 종목건수 자세히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오늘 시장, 간밤 새벽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골잔 이렇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에 냉기가 찾아왔고 이게 다시 한번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인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고용시장의 냉각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했던 게 노동시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지연시켰는데 아, 정말 신규 실업시장 선구 건수가 이렇게까지나 증가되다니 라고 시장이 오히려 놀라면서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는 고용시장의 냉각 조짐이 확인이 되면서 아, 경기 침체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까지 간밤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신규 실업시장 선구 건수 차트를 보면요. 지난해 8월 26일 정도의 수치만큼 지금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4월 실업률이 3.9%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는 기준은 실업률이 5%가 넘어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걷잡을 수가 없으면서 7% 이상 넘어가는 그 수치를 경기 침체라고 경제학적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이 첫 번째로 고용시장이 조금 냉각되는 이번 달 분위기를 가지고 경기 침체 를 논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심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사이, 새벽 사이에도 연준 총재들은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사실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없었다면 오늘도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싶었던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바로 메리 데일리 샘플한 연은 총재가 있었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 역시 제가 한 달 전과 현재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 달 전에 메리 데일리 샘플한 연은 총재는 아우 금리나 전혀 시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 조금 미룹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 그 근거로 고용시장이 강한 이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새벽 사이에 다시 한 달 만에 새로운 뷰를 어떻게 제시했냐라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금 불확실해져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기조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서 두 가지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용시장의 열기가 계속 식을 경우에 아 금리나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고 말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로 만약에 이렇게 한 번 정도 냉각을 해줬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가지 않고 정체가 된다라면 금리나는 여전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조금 동시에 얘기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 고용시장의 냉각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요. 바로 유럽에서의 분위기입니다. 이 영국에서도 이 인하에 대한 의견이 늘어나고 있고요. 스위스에 이어서 스웨덴 역시 8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전하면서 아 유럽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분위기가 돌고 있구나. 결국 이 분위기는 미국까지 흘러들어오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거죠. 일단은 이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금리에 대해서 아직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 증시는 굉장히 호조입니다. 유럽 증시의 호조의 가장 큰 원인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거죠. 영국 역시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범유럽 증시 역시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흐름과 이 증시의 훈풍이 미국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는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인기 급상 종목 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요. 2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과 잠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요즘 국내 시장의 게임주는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게임주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주가가 28% 가까이 하락했고요. 플레이어 감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간적으로 가이던스와 예약 전망치까지 하락한다라고 하면서 게임 플랫폼 게임 관련 주 지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RM홀딩스 가이던스가 하회하면서 이 거래의 연속 하락하는 모습, 반도체 섹터 자체 두심을 함께 끌어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좀 보조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함께 등장하면서 7%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면서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